윤석열 대통령이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어린이와 가족 360여 명을 청와대 연무관으로 초청해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농어촌 도서 벽지 거주아동, 장애아동 등을 비롯해 늘봄학교 학생들, 전몰 순직 군경 자녀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연무관에 들어서자 많은 어린이들이 대통령 주위로 모여들었고, 윤 대통령은 다가온 어린이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경남 의령군에 사는 10남매 가족을 만난 윤 대통령은 대학생인 첫째부터 유모차에 탄 막내까지 일일이 인사하며 모자에 사인을 해주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 부스를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체험활동을 하고 버블 매직쇼 공연을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관람 중 다가온 어린이를 무릎에 앉히기도 했다. 할아버지도 여러분 나이 때 5월 5일 어린이날이 오기를 아주 손꼽아 기다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더 주고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아주 건강하게 자라라는 그런 우리 어른들의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어린이날을 축하하는 겁니다. 대통령 할아버지 저도 여러분들 힘차게 클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뒷받침할게요. 자, 우리 어린이들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 어린이들 화이팅!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에게는 색연필과 그림 그리기 책, 대통령실 캐주얼 시계가 선물로 제공됐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어린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과 같이 참석했으나 올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